이번에 알려드릴 게임은 탄트릭스입니다. 56개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 혹은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총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탄트릭스라고 하는 이 타일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한세 가지 정도 게임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임은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원래 이렇게 탄트릭스 타일에는 여기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제가 56개의 번호가 있는데 색깔을 각각 색깔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작업을 하다 말았는데 마저 작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이거는 일종의 개인 퍼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돌아가면서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 2, 3번. 그러면 맨 마지막 번호가 3번이면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 띠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재거나 뭐 해도 되고요. 자,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띠를 만드는 겁니다. 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첫 번째 단계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번에는 1, 2, 3, 4를 이용합니다. 1, 2, 3, 4. 근데 4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1, 2, 3, 4 이용해서 자, 고리를 만든다. 루프.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1, 2, 3, 4 이용해서 루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도 빨간색이면은 빨간색 이용해서 루프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바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1인 퍼즐형 게임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처음 한 거는 쉬운데 만약에 10번 넘어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6번까지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다 연결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 첫 번째 게임이고요. 자, 두 번째 게임은 고블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고블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자, 요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개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타일을요. 나눠 가져요. 똑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요. 자, 시작. 고블 하면서 자신의 타일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규칙에 맞게 다 라인을 연결해서 자신의 손에 있는 거를 다 먼저 털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블이 뭐냐? 고블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놓았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타일로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공간, 요거를 고블이라고 해요. 자, 근데 왜 고블이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요. 누군가가 이 공간을 메꾸면 이걸 딱 메꾸면서 여기는 지금 잘안 되는데 만약에 메꿨다 누가 여기를 메꿨다 그러면은 고블이라고 외치고 자신의 타일 하나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어요. 이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겠죠? 누군가는 고블 보면서 이 타일이 맞는 건지 보고 놓고서 고블 하고서 주고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의 타일을 먼저 없애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겠죠? 시끄러우면서도 자 누군가 하나는 열받아서 판 없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게임, 고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탄트릭스 게임 하면은, 원래 룰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 6개씩 나눠 가집니다. 타일을 6개씩 나눠 갔고요. 자신의 색깔 하나 정합니다. 나는 파란색 하면은, 자신의 파란색 이 라인을 길게, 아니면은, 루프로 크게 만들어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일을 다 내려놨을 때, 자신의 루프, 가장 큰 루프 하나 당 타일 하나당 2점. 그다음에 가장 긴 라인 하나당 1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6개의 타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턴에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아까 만들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먼저 고블이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잠깐 고블이 생각이 안 났네요. 자, 고블이 있다면 고블부터 채웁니다. 첫 번째 단계, 고블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고블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블이 있다면 내 타일 중에 고블을 먼저 채울 수 있으면 먼저 채웁니다. 만약에 없다면 2단계. 2단계는 프리 무브예요. 자유롭게 규칙에 맞게 놓으시면 됩니다. 라인에 맞게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안 되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색깔이 세 군데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한번. 이렇게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다고 해볼게요. 같은 색깔이 세개 나와 있죠?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띠가 연결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확실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되죠?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요. 또는 네 번째 타일. 네 번째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은 경우. 네 번째 타일을 놓아서 고블이 만들어졌죠? 이런 경우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색깔이 세 개가 뻗어나오거나 아니면 네 번째 타일로 고블이 되거나 이렇게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 제한사항 두 가지만 빼고 마음대로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고블이 있는지 살펴보고 놓을 수 있으면 놓는다. 놓자마자 하나 채웁니다. 항상 손에는 여섯 개의 타일이 되도록. 두 번째, 프리 무브. 자유롭게 놓는다. 세 번째, 다시 한번 고블이 있는지 본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도 고블이 있으면 먼저 놓는다. 놓고 채우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3단계로 고블을 없애면서 이렇게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다 했는데 가져올 타일이 없다. 하나씩 다 가져와서 가져올 타일이 없다. 그러면 엔드 타임이라고 그래서요. 그 자신의 손에 이제 손에만 타일이 남게 되는데 그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규칙 상관없이 하나씩 놓는 거예요. 상대방 방해도 하고 상대방 라인도 중간에 끊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면서 방해하면서 6개 타일을 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손에 있는 타일 다 없어지고 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루프 한 타일당 2점씩, 가장 긴 라인 한 타일당 1점씩 이렇게 계산해서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바쁘게 탄트릭스로 할수 있는 세 가지 게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면 여기 판이 굉장히 멋진 미술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지게 게임하고 나서 사진 딱 찍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학생들하고 또는 모임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신 분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류 사항이나 참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트릭스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